각국을 대표하는 남자 7명 그리고 여자 7명 14명이 함께 요즘 세대들의 그냥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경험치가 있어야만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네. 그렇거든요. 그래서 뭐 김희철 씨는 그쪽으로는 완벽하게 합격점을 받은 상황이고요. 네, 그리고 이런 지금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네. 또 김희철 씨 역할이 또 막중하니까 예.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왜? 어떡하죠? 그래서..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마침 이렇게 돼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구나 할 말이 많아서 타이밍이 와 재밌겠다 야 70점 야 국제연애라고 뭐야 이거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뭐 저 진짜 아니 근데 네. 아 진짜 다시 한번 예 네. 그럼요 그럼요 아,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저도 연애 경험에서도 빠지지 않지만 저는 제가 워낙에 그 연애 상담을 또 많이 해줘요 맞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연애는 지금까지 쭉 잘 흘러가고 있는 제가 진짜 연애 상담은 한 200% 부장하는 네, 자신 라디오에서도 워낙 경험이 네.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연들을 예. 아, 저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사랑드려요. 예.